아직 한 발 남았다. 자, 다시. 지금 바늘이 깊게 못 들어가서 두 번 터졌거든요. 미끼를 좀 더 작게 끼고 요번에도 터지면 바늘을 바꿔볼게요. 지금 6호 바늘인데 살짝 애들이 큰 것 같아. 그래서 캐스팅은 여기 턱이 있는 부분에다 캐스팅을 해서 거기에 바짝 붙었더니 이끼를 지금 두 번 받았거든요. 그래서 비슷하게 바짝 붙이면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은 약간 찌가 왼쪽으로 지금 빨린단 말이에요. 왼쪽으로 흐르는데 갑자기 입질은 오른쪽으로 가는 입질이 쫙 봤습니다. 찌의 움직임을 보면 아 지금 채비가 정렬이 됐구나 안 됐구나도 이제 쫙 느낄 수가 있어요. 계속 왼쪽으로 지금 슬슬 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입질 없고 물속 속조리가 상당히 조금 있네요. 아예 없진 않고. 자, 입질 같아요. 지그시 현재 예민해. 톡톡 치고만 있어 지금. 현재 톡 벌었습니다. 아우 이거 드라마야. 아 미치겠네. 드라마가 나왔네. 2호 목줄인데 이거 올릴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. 지금 총을 쏴봤는데 아 잘하면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시 풀고 나가요. 차고 나가. 아 저기 턱이 있어서 아 여기만 올리면 되겠는데 박았어 지금 또. 오케이 떴다. 힘이 세요 드라마는. 그 너무 또 강제 진압하면 안 돼. 왜냐면 목줄이 가진 힘과 지금 6호 바늘이 가진 힘을 다 써버리면 터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드랙을 주면서 지그시 대탄성을 이용해서 달래야 돼요. 그걸 달래면서 턱을 올리고 또 파도의 그 힘에 의해서 밀어서 지금도 지금 턱을 올렸어요. 근데 여기 또 턱이 몇 군데 있단 말이야. 그걸 올려서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드랙을 살짝 풀 때 여기 턱에서도 또 걸리잖아. 오케이 빠졌어. 이 파도에 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. 그때 지그시 파도 지그시 옆으로 당기면서 살살. 얘가 정신 못 차릴 때 제압을 해야 돼요. 여기서 또 너무 들면은 바위에 대가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그시 얼른 가서 허리 숙이고 얼른 가서 나가면 안 돼. 여기가 살짝 이제 나가는 파도라 여기서 당겨줘야 돼. 오케이 넘어왔고 지금 목줄이 2호라 터질까봐 그런 겁니다. 지금 여기는 근데 큰 거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잡아요. 잡는 방법이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아 터지더라도 얼굴 보여주고 터져야 되는데 이 새끼 봐라. 끌려오기는 잘 끌려오는데 오케이 에이
얼마 크지 않은 새끼가 힘쓰고 그러네. 자, 생선 확인. 아유,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 씨 아키아 아키아 저 씨 아키아 저 씨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치워.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니까.